배우의 김우라 타쿠야라는 배우. 예, 예, 예. 아, 너무 유명하죠. 네, 그분이 한국에서 갑자기 확 늙었다라는 기사가 뜬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똑같이 확 늙었다는 기사가 뜨긴 떴는데 그것보다는 나이를 먹고 그 나이만의 풍기는 약간 깊이 생겼다. 뭐 연기나 그런 거에서도 약간 그 나이에만 낼 수 있는 느낌이 있다고 긍정적이었어요. 아, 스웨덴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아, 스웨덴은 이게 잘생기고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아, 잘 아시겠지만. 네. 아, 스스로 말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동남보다 노안이 인기 꽤 있어요. 아, 약간 뭐, 그러니까 와인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처럼 이렇게 멋있어지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지 클루니나 로다주 나이트네가 엄청 멋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와인보다 우유처럼 늙었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주호야? 저도 북유럽에서 왔는데 우리 더 남자가 특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면 안정적이고 뭔가 저를 잘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런 느낌도 나오고 우리 친언니도 사실 30년보다 오빠랑 전에 사귀어봤어요. 30년 연상이랑 만나봤다고요? 30살 연상이랑? 그쵸, 우리 아빠랑 사실 동갑이었어요. 아빠랑 사실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었어요.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아니, 헤어지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계속 친구예요. 네. 아버지랑 남자친구랑 친해졌어요? 아, 네네네. 세대 차이 같은 거는 안 느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마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 헤어진 다음에도 아빠는 그분하고 연락을 해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친구가 됐어요. 와, 휘발! 많이 좋아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니까.